오한진 박사님 얼굴을 보시면서 그쵸. 아, 그래 진행시켜. 지금 가로 다들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먹어서 어떤 맛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도 한번 한 포를. 와, 일단은 이 향 자체가 이렇게 맡아야 될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일단 향부터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오늘 자, 그런 향인데. 프리바이오틱스 룩이에요. 아주 깔맞춤을 잘해주셨어. 진짜 제가 뭔 말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바로 사르르 당겼죠. 와. 이빨에 껴는 거 진짜 없어요. 전 그래서 이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 일단 입자가 굉장히 곱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달달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엄청 단맛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나 단맛이라고 하면은 네. 약간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 네. 근데 이게 딱 기분 좋게 네. 살짝 달큰달큰한 맛이 나면서 그 흔히들 유산균 제품 먹었을 때 그 네. 생맛이 쫙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맛을 단맛으로 깔끔하게 탁 떨어지게 해준다. 어, 탁 떨어지게.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평상시에 단맛을 좀 난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딱 그 정도의 단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포로 따졌을 때 한 포당 500원이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자,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뜨끔하실 수 있어. 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네. 아니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자, 우리 의리님 평상시에 배달 음식 좋아하시나요? 환장하죠. 환장하시나요? 없이 자,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배달음식 VIP야!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쇼랑 아들님들 다 지금 눈 맞췄어요. 네. 자,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배달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 물론 좋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좋죠? 맞죠. 자, 근데 사실은 단맛, 짠맛, 자극적인 맛 이런 맛들을 좀 즐기시다 보니까 사실 우린 장내 건강에 사실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데 있겠죠. 미안할 때가 있어요. 주요 백화점 어디를 가시던 간에 볼 수 있는 분이 있어. 항상 계셔. 저는 항상 우리... 백화점 우리 매점 이모도 갈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 그분 교대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 오한진 박사님은 항상 맨날 그 계셔요. 그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계시죠. 1년 365일 여러분 어떤 백화점을 가시든 어느 지역에 있는 백화점을 가시든 우리 오한진 박사님은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시죠. 맞아. 어서오게나.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네. 그냥 이제 다른 거 딱 보려고 하면은 원재 박사님이 분명히 웃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이 살짝 이렇게 쫙 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